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손목 굽힘근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손목 굽힘근들은 손목 편근들과 다르게 층이 세 가지 층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표층, 그다음에 중간층, 신무층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편근들은 층이 그렇게 나눠지지 않지만, 물론 근육들 간 약간의 층이 겹쳐지거나 약간의 뭔가 구분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손목 굽힘근들은 편근들과 다르게 이 구분이 확실히 좀돼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근육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근육의 두께도 있죠.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저희가 그 손목에 대한 근육들을 배우기 전에 왜 그러면 손목 굽힘근들은 더 크고 두껍고 층이 나눠져 있을까? 왜 손목 편근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체를 선생님들이 배우시기 위해선 인체의 근육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만 뭔가 그 다음에서야 프로그레션이 있는 것이지, 나 이제 긴 손바닥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해서 손바닥, 굽힘근 지지대에서 끝나는 거나 이제 알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작용할 때 손바닥 근막들을 긴장시킬 수 있어. 이거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시야가. 제가 시작할 때부터 뭐 이런 계속 잔소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나토미 트레이닝 교육을 선생님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무료지만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셔야 돼요. 이런 잔소리를 듣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딴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나토미 트레이닝은 인체에 대한 연결성을 고민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단체색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추시고요. 왜 손목 굽힘근들이 더 편근보다 두껍고 왜 층이 더 나눠져 있고 그리고 왜 근육들이 더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제가 뭐 신이었으면 답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단 말이죠. 답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물론 AAT 온라인 과정에서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항상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근육이 두꺼우니까 손목 굽힘근들을 뭐 강하게 굽히기 위해서 손목 굽힘근들이 더 두꺼운가 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선생님들 생각이고요. 그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 근거가 얼마나 단단하고 확실한지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말의 주장이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해부학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의견을 표출할 때나 누구한테 주장을 할 때나 그럴 때도 항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애기들이라고 하면 좀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 같으면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뭐 릴스나 이런 거 순간적으로 자극적인 영상들만 많이 올라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안 한다고 해요. 물론 언론의 이제 관점만 본 거긴 하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 주장을 했을 때 근거를 잘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실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거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의 의견에 힘이 실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잔소리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길어지네요. 자, 처음 들어갈 근육은 긴 손바닥근입니다. 장장근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팜말리스. 팜이 뭐죠? 팜? 손바닥이죠. 팜말리스. 그럼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구나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롱거스니까 뭐예요? 긴 근육이나 손바닥과 관련된 긴 근육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면 위팔뼈 안쪽 관절 연기 위능선입니다. 자, 구형으로는 상완골 내측과 상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렵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뭐 짜증나죠. 저도 처음에 이거 배웠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배우셨을 때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한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한다. 근데 팔꿈치가 어디예요? 위팔뼈입니다. 그래서 위팔뼈 안쪽에서 시작한다. 위팔뼈 안쪽 관절 융기에서 시작한다. 요거까지만 아셔도 괜찮다고요. 저희가 수술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팔뼈 관절 융기, 안쪽 관절 융기에서 시작한다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좀 다르겠죠. 다 외우셔야겠죠. 자, 정지점 있죠. 정지점은 어디서 끝날까요? 자, 굽힘근 지지띠 혹은 손바닥 널 힘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을 좀볼 건데, 지금 여 책에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굽힘근 지지띠가 뭐냐면, 자, 플렉서 레티나큘럼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손목 앞쪽으로는 여러 가지 힘줄들이 이렇게 굽힘근 힘줄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손목을 굽힐 때마다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힘줄들이 딱딱 쓰이겠죠. 그때 이 굽힘근 힘줄들이 제자리에서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바로 굽힘근 지지띠입니다. 만약에 이 지지대가 없으면 저희가 손목을 굽힐 때마다 힘줄들이
막 튀어나와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사방팔방 뛰어다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굽힌근 지지대가 이 힘줄들이 제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손바닥근은 이런 굽힌근 지지대와도 연결이 돼 있고 동시에 손바닥에 있는 널 힘줄, 어퍼뉴시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용어로는 건막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번 표현할 겁니다. 넓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은 이 친구는 근육이긴 하지만 되게 작아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만든다기보다는 손바닥에 긴장을 만들어준다라고 해부학책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딱딱한 해부학책에서는 손목을 굽히는데 어시스트,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도움을 주겠죠. 도움을 주겠지만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긴 손바닥근은 인류 있죠, 인류. 인류의 60%만 존재를 한다고 해요. 나머지 40%는 이 긴 손바닥근이 없습니다. 퇴화되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긴 손바닥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열성이다, 긴 손바닥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열성 우성론은 그 나치 때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히틀러가 자신의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좀 더 우월시하기 위해서 이네 민족은 이렇지만 우리 민족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게 바로 열성 우성론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나치 시대 때 그 2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엄청나게 인류 해부학들이 막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뭐 실험, 인체 실험 있죠. 인체 실험, 고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미 역설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이런 피해로 인해서 인체 해부학 그리고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해부학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의대 때 다니면서 알았던 건데 저주의 해부학 책이라고 있습니다. 저주의 해부학 책. 저주의 해부학 책 혹은 악마의 해부학 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애들이 인류를,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해부하면서, 실제 사람을 해부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해부학 책. 아직까지도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마 절판되거나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 구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해부학,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성열성으로는 우성열성론은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쓰이지도 않고 쓰여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말씀드리면 자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 이렇게 만들어 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굽혀보세요. 손목 플렉션. 손목 플렉션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텐던 하나가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텐던 하나 쭉 튀어나오는 거. 요게 바로 긴 손바닥근 힘줄입니다. 힘줄. 없어도 괜찮아요. 있고 없고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긴 손바닥근을 쓸데없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라서 팔꿈치 안쪽에다가 붙이는 수술이 있어요. 이걸 토미건 서저리라고 하는데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이 공 던졌을 때 이 각속도 있습니다. 각속도.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진을 찍으면 이 팔꿈치가 엄청나게 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볼을 던지다 보면은 인대가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죠. 그래서 이 안쪽 팔꿈치 안쪽 인대가 내측 인대가 다 뜯어집니다. 그러면 이 내측 인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장장근을 떼서 긴 손바닥근 힘줄을 떼서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나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이거 논문에서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건데 나온 건데 이 손바닥근이 뭐예요? 힘줄이죠. 텐던과 리가먼트는 그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리가먼트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뻑뻑해요. 그래야지만 뼈의 움직임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텐던은 근육의 힘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탄성력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 텐던을 떼서 인대에 붙여요. 그러면 인대에 어떤 뻣뻣한 게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텐던이니까. 근데 이걸 떼서 여기다 붙이잖아요.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이 구성 성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놀랍게도 인대와 거의 비슷하게 변형이 돼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인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토미건 서저리라고 하는데 과연 근데 이게 쓸 데가 없을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긴 손바닥근이 쓸 데가 없을까? 쓸 데가 없는데 왜 있었을까?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진작에 퇴화가 됐겠지. 물론 그 퇴화되는 시간이 좀 물론 오래 걸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손바닥 근막의 긴장을 만드는 이 행위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 근막의 긴장 여기의 긴장 그렇죠? 이쪽의 근막의 긴장이 가져야지만 내재근들도 같이 긴장을 해줄 거고요. 물론 이게 긴장이 없어도 내재근들이 긴장을 하겠지만 이 손바닥 근막들의 긴장이 있게 됨으로써 그리고 이 긴 손바닥근이 긴장을 하게 됨으로써 손바닥 근막에 긴장이 간다는 것은 저희가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작용을 했었을 때 손바닥 근막에 긴장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언제 저희가 손목을 굽히냐 이거죠. 선생님들 물건 집을 때 이렇게 해서 집으세요? 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손목 굽혀서 집는다고요. 그러면 악력과도 충분히 연관이 있는 것이 긴 손바닥근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공부가 맞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트레이닝에 대한 연결성을 고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저희가 악력을 지는 이런 운동들, 프레스, 벤치프레스, 뭐 OHP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했을 때 모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손가락 굽힘근 혹은 손목 굽힘근들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긴 손바닥근 같은 경우도요. 넘어갈게요. 잔소리 너무 길었네요. 자, 그 다음에 플렉서 카파이 울랄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플렉서니까 뭐예요? 손목을 굽히는 근육이겠죠. 뭘 굽히는 근육인데 칼파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목을 굽히는 근육인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혹은 어디에 붙어 있다? 울나리스 척골 쪽에 붙어 있는 거다. 잡뼈 쪽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용을 바꿔 보면은 좌쪽 손목 굽힌 근입니다. 그래서 척축 수근 굵은이 되겠죠.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 친구도 똑같이 위팔뼈 안쪽 관절 융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능선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위팔뼈 안쪽 관절 융기 에피콘다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게 되면 근육들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잡뼈 몸쪽 부분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묵직하게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정기증을 보게 되면 콩알뼈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손목뼈를 나가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콩알뼈가 뭐지? 왜 여기가 어디지? 저번 편근 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세요. 콩알뼈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디냐면 새끼손가락 쭉 내려오다 보면은 손목 근처 부분에 뭐 약간 딱딱한 거 하나 잡혀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게 바로 콩알뼈입니다. 콩알뼈. 여기 딱 붙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손목을 굽혔을 때 자, 잡뼈 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잡뼈. 잡뼈 어디예요? 여기가 잡뼈예요? 여긴 아니죠. 여긴 노뼈죠. 잡뼈 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그러면 콩알뼈 쪽에서 이렇게 텐던들이, 힘줄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좌쪽 손목 굽힌 근이에요. 이 친구는 손목 관절을 굽히고 모으는 작용을 하겠죠. 모은다고 하면은 저희가 잡뼈 치우침이 되겠죠. 그래서 자, 팔꿈치 안쪽이죠. 그다음에 콩알뼈죠. 손목을 굽히는데 이렇게 굽혀요? 아니면 이렇게 굽혀요? 당연히 좌뼈 쪽으로 굽히겠죠. 이렇게 굽힐 겁니다. 텐던이 나오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텐던. 요게 좌쪽 손목 굽힌 근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근육은 프로네이터 테레스입니다. 프로네이션이 뭐죠, 선생님들? 엎침이죠. 프로네이터니까 엎침을 만드는 친구겠죠. 테레스,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테레스 메이저, 테레스 마이너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원. 이게 왜 원이라고 써놨냐? 근섬유가 동그랗게 생겨서 원이 아니에요. 근육의 단면적 있죠? 자, 이거를 저희가, 뭐 작은 원근이라고 표현할게요. 작은 원근, 이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걸 잘랐을 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게 동그랗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동그란 엎친근이다. 그래서 원 엎친근, 구용어로는 원 회내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시작점을 보게 되면, 자, 위팔뼈, 얘도 똑같아요. 안쪽 관절 융기, 위능선. 그냥, 에피콘다일. 위팔뼈의 안쪽 관절 융기, 위융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똑같이 근섬유가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요. 잡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잡뼈 갈고리 돌기, 갈고리, 구상돌기라고 하죠. 거쪽에서도 동시에 나와서, 슈퍼피셜 섬유, 딥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정지점을 보게 되면, 노뼈입니다, 노뼈. 노뼈의 2분의 1 지점이 있죠. 2분의 1 지점에서 가쪽면에 붙어 있어요. 아까 정지점에서 제가 노뼈 가쪽의 안쪽 면이라고 써져 있는 걸 제가 지금 수정을 한 거거든요. 말이 좀 이상해서 노뼈의 2분의 1 지점. 근데 그 부분에서도 어디예요? 살짝 사이드 쪽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팔을 이렇게 엎침시키는, 이미 써져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엎어트리는 작용을 합니다. 선생님들,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주시면,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프로네이션을 저희가 언제 할까요, 선생님들? 뭐, 스포츠 상황에서 패스도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푸쉬업 할 때도 밀어요. 푸쉬업 할 때도. 푸쉬업 할 때도 밀어요. 선생님들 원래 프로네이션 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네이션은 저희가 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특히 상지에 힘을 만들었을 때. 야구 어떻게 되죠? 공. 마지막에 검지랑 중지를 밀면서 이렇게 던지죠. 그쵸? 복싱도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제 일자로 굳이 저희가 팔을 돌리지 않고 뻗는 펀치도 있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힘을 좀 전달을 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인턴으로 대신 살짝 줘서 이런 식으로 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내거든요. 내회전을 시켜서 저희가 조금 더 치게 되는데 이때 모두 쓰여요? 원 엎친근도 쓰인다고요. 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학적으로도 중요한,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어떤 이 신경학적 기능 부전에 있어서도 알아두셔야 될 근육이긴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무섭게 볼 선생님도 없긴 하겠지만 다음 근육은 플렉서 카파이 레디알리스입니다. 아까 울라리스였죠? 얘는 레디알리스. 그럼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레디알리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손목을 어떻게 굽혀요, 선생님들? 플렉션 시키는데 울라 쪽으로 굽혀요? 아니죠. 레디알 쪽으로 이렇게 굽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요겁니다, 요거. 시작점도 똑같이 위팔뼈 안쪽 관절 융기 위 능선이지만 그냥 안쪽 관절 위 융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지점을 보게 되면 두세 번째 손어립밥 바닥,
손오리팔 바닥 여기 쪽 부분이죠. 그래서 두세 번째 손오리팔 바닥이면 대충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 손목 관절 굽힘과 벌림. 벌림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어디예요? 노쪽 치우침이 되겠죠. 요 자극을 만들어준다고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손목 굽힘근들에 있어서 가장 슈퍼피셜, 겉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겉에 있는 근육들. 자, 이번엔 주제가 미들 레이어, 중간 부분을 볼 건데요. 바로 요겁니다. 플렉서 디지토름 슈퍼피셜리스. 자, 플렉서, 굽힘근이죠. 디지토름 뭐죠? 디지토름이 손가락이에요. 슈퍼피셜리스, 얕은 표층입니다. 이렇게 슈퍼피셜리스가 써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겉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미들 레이어에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고 구형은 천지 굵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작점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위팔뼈 안쪽 관절 융기 위능선에도 붙어 있고요. 좌쪽 겨드인대에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뼈에만 붙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대에도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선생님들 근육을 생각했을 때 어디에만 붙어 있어? 안 그래요. 연부 조직들 카데바 보시면 알 겁니다, 선생님들. 카데 보시면 그냥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근막으로 조금 더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뼈에만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잡뼈 갈고리 돌기 여기도 붙어 있고 노뼈 몸통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팔꿈치 안쪽과 잡뼈, 노뼈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이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지점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가운데 손가락뼈 양옆. 아, 지골 있죠, 지골. 이거 지골골이어서 맞을까요? 고양이도 아니고. 자, 두 번째,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가운데 손가락뼈 양옆입니다, 양옆. 양옆에 붙어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따 어플리케이션 볼 거거든요. 자, 텐던들이 쭉 와서 갈라져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런지는 깊은 손가락 굽힘근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자 어디도 움직여요? 지금 가운데 손가락뼈 양옆이잖아요. 가운데 손가락뼈. 가운데 손가락뼈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붙어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손가락 끝을 이렇게 굽히진 않아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만 붙어서 여기만 굽히는 겁니다. 여기만 이렇게. 여기도 굽힐 수 있고 여기도 굽힐 수 있겠죠. 여기를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손목도 굽힐 수 있겠죠. 끝입니다. 손가락뼈 사이 관절, 손오리 손가락뼈 관절 이거 외우지 마시고 끝에만 안 붙어있으니까 나머지 여기 밑에 있는 관절들 여기, 여기, 여기 굽힐 수 있다. 끝. 그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 아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깊은 층 지금 딥레이어예요. 딥레이어 심부층이에요. 자, 플렉서 디지토름 프로펀던스. 자, 깊은 손가락 굽힘근 심지 굵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구는 잡뼈 앞 안쪽 몸쪽에 3분의 1 지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너무 말이 어렵죠. 그냥 잡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림.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미지로 받아들여요. 이미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이미지로만. 정지점을 보게 되면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먼 쪽 손가락뼈 바닥이겠네요. 자, 그럼 뭐예요? 아까 여기만 붙어있었죠. 얕은 손가락 근육이. 그렇죠? 얘는 이렇게 붙어있다고요. 그럼 얘는 뭘 하게 해줘요? 끝에도 이렇게 플렉션 만들어주고 얘도 플렉션 만들어주고 얘도 플렉션 만들어주고 얘도 플렉션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깊은 손가락 굽힘근입니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어요. 딥 레이어에. 자, 바로 그게 요겁니다. 프로네이터 쿼드레터스. 자, 프로네이터가 뭐였죠? 엎친근이었죠. 쿼드레터스는 뭐예요? 쿼드가? 쿼드가 뭐죠? 4. 4달러가 아니라 저희가 네모를 의미합니다. 네모. 사각형. 쿼드레터스. 그래서 방형근. 네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모 엎친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구형으로는 방형회내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시작점을 보게 되면 좌뼈 안쪽 부분을 시작해서 노뼈 가쪽 면에 끝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내기로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저 학폭이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 저 이쁘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 지금 이거 때렸을 때 이 부분입니다.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네모 엎친근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엎어트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그림 보면 어때요, 선생님들? 노뼈랑 잡뼈 잡아주는 근육 아니야? 이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축에 대해서 물론 고정되었을 때 이렇게 축에 있어서 지금 수직축 있죠? 이렇게 뼈가 있고 이 축에 있어서 이 근섬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서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얘가 당겼을 때 잘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이 근육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회전시키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 축에 있어서 수직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얘는 수직이잖아요. 근섬의 방향이 축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당겼을 때 차를 당길 수 있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선생님들. 물론 레퍼런스 좀 찾아봐야 돼요. 거리가 너무 가깝고 근육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카드 보시면 근육이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물론 엎침했을 때 당연히 쓰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잡뼈와 노뼈를 잡아주는 이런 스티커 역할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제 생각이니까요, 선생님들. 한번 본인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목 굽힌 분들. 자, 이 친구들이 마탱에 갔다라고 하면은 주로 어디가 아프죠, 선생님들? 이 친구들은 주로 뭐에 어디요? 손목 편 분들은 가쪽에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어때요? 얘는 안쪽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주로 골퍼스 엘보. 이렇게 골프 칠 때 손목을 쪼개 이렇게 치잖아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목을 자주 굽히거나 던지거나 타이핑하거나 이랬을 때 자꾸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고요. 근데 얘네가 아픈 게 손목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손목을 자주 굽히는 작용을 해서 아픈 거죠, 그러면. 손목을 자주 굽히는 작용을 하는데 자주 굽히면 손목 굽힌 것들이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약해져서 아프다고? 이건 약간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얘를 볼 게 아니라 다른 근육들을 봐야 된다고요. 자, 손목 굽힌 근들이 많이 사용돼서 강해졌다고 표현하면 반대쪽에 있는 손목 편근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억제되지 않을까요? 얘가 쓰이면, 얘가 계속 쓰이면 얘는 계속 힘을 뺄 거란 말이죠. 저희가 이것들을 상호 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회복 단계에서는 이런 생리학적인 단계 혹은 신경적인 이런 관계들을 배우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지금 단계는 아니에요. 상호 억제는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손목을 굽혔을 때 혹은 아니면은 팔을 올렸을 때 이거와 반대되는 근육들은 이완되어야 됩니다. 제가 손목을 굽힌다고 하면은 손목 편근들이 이완이 되어져야지만 제가 손목을 굽힐 수 있겠죠. 팔꿈치를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손을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얘네 앞쪽 근육들이 수축을 해줘야겠죠. 반대로 뒤쪽 근육들은 어떻게 돼요? 이완을 해줘야지 얘네들 수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상호 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목 골퍼스 엘보가 생기는 게 단순히 얘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얘가 지나치게 강해서 얘가 억제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얘의 힘을 이 친구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줘서 여기에 지나친 힘들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얘 손목 근육들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럼 얘네 이제 등척성 운동, 신장성 운동 이렇게 프로토콜로 시켜. 이렇게 틀에 갇혀져 버리면 선생님들이 못해요, 일을.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발전이 안 납니다. 딴지를 거시되 근거 있는 딴지를 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그 과정까지 가려면 기초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기초 학문이 필요한 거고요. 무작정 테크닉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테크닉만 배워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기초 학문 없이 그냥 저 세미나 좋대, 저 세미나 조교육 좋대,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거 한번 써보자. 그 테크닉을 배워서 잘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초 지식, 기초 학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랬을 때 이렇게 적용해봐야지, 이랬을 때 이렇게 적용해봐야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테크닉만 주워 다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안 되지? 아예 버려. 안 해. 그럼 딴 거 들어와야지. 돈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시간이, 근데 시간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테크닉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초 학문, 기초 지식, 기초 생리학, 운동 생리학, 해부학 이런 거 기초적인 지식들을 꼭 확실히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테크닉을 드셔야 돼요. 저도 교육을 파는 사람이지만 아니 이 필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저만 잘 되고자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 회복도 뭐 그래도 만 원이라도 받고 팔겠지. 근데 이게 제가 점점 해보니까 저만 살자고 하면 다 같이 죽자는 이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살고 좋은 필드를 만들어야지만 서로 먹고 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너편 PT샵에서 수업 단가를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러면 지 손해기도 하지만 이건 필드를 다 죽이는 행동입니다. 본인 스스로 수업치를 그만큼 낮춰서 평가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료 회복기일지라도 기초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일지라도 본인 가치를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럴 거면 선생님들 스스로 본인 가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본인 가치를 높이는 게 브랜딩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 브랜딩은 본인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본인 가치를 조금 더 포장하는 거지 본인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브랜딩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 기초지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학문 그리고 기초지식들을 높여서 선생님들의 이런 단단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선생님들 가치를 높이는 거고요. 자꾸 요새 브랜딩이랑 가치 높이는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포장만 하지 마세요. 포장만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 저 해부학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잠깐 위에 것들은 살짝 없애고 들어갈게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요게 다 뭐예요, 선생님들? 지금? 그쵸. 아까 저희가 공부했던 손목 굽힘근들이죠. 손목 굽힘근들. 자, 가장 먼저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뭐다?
프로네토테레스, 원업침근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로네토테레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상완이 얼굴 살짝 없앨게요. 이것도 살짝 없애고, 이것도 살짝 없애고, 이것도 살짝 없앨게요. 이것도 살짝 없애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친구도 아까 어디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위팔뼈 안쪽 관절, 윤기, 위윤기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때요, 선생님들?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얘도 캡슐이랑 인대 쪽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렉서 머슬들이 거의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커먼 텐던, 커먼, 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흔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공통, 공통 힘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통 힘줄. 신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온 힘줄, 온 힘줄. 구형으로는 공통권, 온 힘줄과 공통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사선으로 내려가서 노뼈로 붙게 되고요. 이 친구 안쪽에 있는 게 뭐예요? 자, 플렉스 카파이 레디알리스. 자, 이런 식으로 레디알리스에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게 판말리스 롱거스. 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장장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 힘줄 있죠. 널 힘줄. 이게 판말 어퍼 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힘줄인데 넓게 퍼져 있는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서 장장근이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널 힘줄이 긴장을 하게 됨으로써 손바닥에 아 내가 뭘 쥘 수 있는 준비가 되겠구나라고 긴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장장근, 긴 손바닥근 바로 옆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플렉스 카파이 울라리스가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돼서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겉에 있는 근육들을 합쳐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슈퍼피셜 레이어예요. 자, 이것들 한번 지워보자고요. 그럼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쵸. 플렉서 디지토룸 슈퍼피셜리스입니다. 얘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슐과 인대 쪽에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고, 잡뼈에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뼈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 한번 볼게요. 살짝 리가먼트를 없애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먼트. 요거를 살짝 없앨게요. 자, 요거죠, 요거. 이거 벌사도 없애야겠다. 자,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해서 붙어 있죠. 근데 아까 얘가 두 개로 나눠서 붙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붙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프로펀더스. 깊은 손가락 근육이 이렇게 끝에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이게 손가락을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게 힘줄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 얕은 손가락 근육이 이렇게 하나 붙어요. 만약에 힘줄이 한 개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붙어요. 자, 그 다음에 깊은 손가락 근육이 이렇게 붙어요. 지금 이 층만 그럼 몇 개예요?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럼 손가락 굽혔을 때 이 굽힐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안 생기겠죠. 왜냐면 층이 지금 두 개 있는데, 힘줄이 두 개나 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굽혀져요? 안 굽혀진다고요. 그럼 내가 물건이나 물체를 꽉 쥘 수가 있어요? 못 쥔다고요. 이 공간 자체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얕은 손가락 굽힌 근이 이렇게 한 개의 층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옆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손가락 근육이, 손가락 잘 되지도 않네. 이렇게.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줄 두께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거의 한 개랑 똑같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참, 뭐, 제가 뭐 종교를 믿진 않지만 조물주가 있다면 진짜 잘 만든 겁니다. 이거 인체를. 이거 보세요, 지금. 한번 옆으로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한 층이잖아요, 한 층. 여긴 두 층이 약간 두 층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손가락 끝에 가서 보면은 거의 한 층이에요. 이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힘줄들을 배치한 거예요. 인테리어가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건. 상 줘야 돼, 상. 어쨌든. 야, 슈퍼피셜리스를 이래서 없애게 되면 가장 깊은 근육들인 뭐가 있어요? 그쵸. 프로펀더스가 있습니다, 프로펀더스. 자, 요거는 저희가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 엄지를 굽히는 근육인데 요거는 제가 제외를 시켰어요. 자, 요거는 제외시키고 보고요. 자, 요거.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펀더스. 깊은 손가락 굽힌 근이고 가장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를 또 벗겨내면 가장 신부층 이게 뭐예요? 저희가 맞섰을 때 이렇게 맞는 거. 네모 업층근이죠. 네모 업층근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저희가 근육만 봤죠. 이건 진짜 쉬운 단계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도 더해야 돼요. 자, 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뭔가 일단 복잡해지죠. 근육 벗겨내면 뭔가 더 생겨.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단계는 아니고 다음 단계로. 그래서 온라인 과정 들으시거나 이거는 그냥 오프라인 세미나,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터디로 그냥 들어오세요. 막 들어오실 분 계시다고 하면은
근데 저도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오프라인 스터디를 저희가 최소 6개월 과정이거든요. 지금 5기가 내년 2월 달에 끝나는데 그것도 한 7개월, 8개월 했을 거예요. 매 주말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2시간씩 하는 건데, 하, 근데 그것도 저도 참 그래요. 이게 누가 6개월, 8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그것도 일요일마다 주말에 그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참 대단한 거고, 저도 대단하지만 하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 스터디를 좀 추천드리는 게 이게 직접 해봐서 내가 느껴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랑 아예 달라요. 그래서 뭐 그것들 좀 추천드리긴 하지만 좀 사정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공부의 목표는 요것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걸 그걸 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좀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문의나 DM으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자기 가치를 높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